아 그래도 오늘 전적 하나 또 쌓았다. 그래도 현재 전적 카이사 3승 2패 이 정도면 닉네임 계속 까도 되겠죠, 그죠? 전판 이제 야무지게 이제 하고 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개인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올려둬선 안 돼. 왠지는 다들 아시죠? 내가 아무리 사연 호소를 해봤자 응, 탑카이사 못 믿어 하고 밴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원딜 숨겨주세요. 진지픽입니다. 무라마나 이후 AP 갑니다. 그리고 추가된 쓰레기 미드 빈맨 샵 KR1 요거까지, 그죠? 그래. 전판 또 이기고 왔기 때문에. 카사님, 어? 자, 나가자. 아니 뭔 카이사를 뺏기냐? 잠깐 나 이거 전적이 있나? 카이사? 이건 안되겠는데 님들? 여긴 카이사 전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 그 아이디 되자. 그냥 어쩔 수 없다. 1패 전적 있네. 자, 5명의 벤이 전부 끝났을 때 이제 카이사를 올려두는 거야. 그 전까지는 살짝 위험해요. 자, 오케이, 이러면 이제 올려둘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는 뭔가 탑 스몰더인 것 같냐, 왜? 잭스 벤하고 하는 거 보니까 탑 스몰더 같지 않음? 저것도 요즘 하는 사람 꽤 있던데. 카사네. 벌써, 아니 벌써 이게 소문이 나버렸네. 맞네, 탑 스몰더네. 예, 스몰더 탑이 요즘 꽤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한번 붙어봤는데 카이사가 할만하던데, 그죠? 1레벨에 좀 세가지고 카이사가. 후반 밸류도 스몰더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카이사가 높은 것 같기도 해, 동성장을 해도. 1렙 날먹을 좀 하고 싶은데. 상대가 미니언 사이에서 평타각 안 주려고 하면 2를 찍어야 되나? 뭔가 W각을 안 주려고 하면 2 찍고 공속으로 패야 되나? 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좀 가서 공속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와, 이게 퍼블이 안 돼? 아깝다. 잡은 게 다행이긴 하다, 근데. 아비. 6렙이 내가 좀 더 빠르지 않나? 이거 해볼만 한데. 상대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군을 당했어. 가버려. 아움. 카서스 6렙 되니 혹시? 아니겠지. 아니 몰라, 배제해. 일단 밀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되나? 여기까지. 자, 탑라이너가 가장 좋아한다는 그 귀환까지. 어? 뭐야? 오, 나 징크스 공학 죽을 뻔했어. 잠깐만, 왔나? 오케이. 어, 나 죽었다. 아닌가? 굿. 뭐야 이거? 여기까지. 이마, 이마, 이마. 형탄대만 여기에. 어. 레드고든. 동굴 차긴 했는데. 아. 아오, 토닉 꼬이냐? 이게 이가 눌리냐? 이 안 누르고 그냥 큐 눌렀으면 잡는 건데. 어, 그래, 잡긴 했네. 아, 내 플레이가 아쉬워.
아, 아니 이게 맞아? 아. 어, 수고요. 한판하자. 자, 이렇게 해주고 바로 고르자고. 근데 이게 닉네임까지 까니까 그 단계를 좀 한번 건너뛰는 건 괜찮아. 어느정도 전적 쌓인 다음에 닉네임까지 까면 닉 좀 하고 거기서 이제 왔다갔다 하는 그 신경전 있잖아. 그걸 안 해도 돼. 왜냐면 제가 먼저 깠기 때문에 반응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그죠? 살면서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아, 편하긴 하네 이게. 아, 원래는 전적이 안 쌓여있어서 이러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상대는 모르죠? 누가 봐도 이제 2픽 5픽 수업하고 5픽이 탑인 느낌? 뭔 진짜 속을 수밖에 없다. 럼블? 미드 아크샨? 점화 럼블이긴 한데 럼블이 1레벨에 약해서 1레벨에 이득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라인 땡겨야 되고. 1레벨에 딜교 잘해놓으면 밀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긴 하거든요. 뭐야 이거.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음파 너무 아쉬운데? 합이? 아니 이게 음파가 안 맞아?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동력이 없네. 대견 좀 하고 이러면 라인 이득 좀 볼만하죠? 오히려 라인은 이러면 이득인 듯? 럼블이 죽고 복귀하는 것보다 이러면 라인 더 태우니까. 그죠? 아, 이게 안다?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잡았냐? 아니, 뭐야. 미니언아, 미고 있었다고. 아슬아슬했어, 진짜로. 여기까지. 맞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굿. 어? 아비. 음파가 조금씩 아쉬워, 그죠? 라인 도착 안 했는데 이걸 미는 거면 갑자기 아크찬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잠깐만, 미드 왜 안 보이냐? 그라가스는 보였거든요? 근데 럼블이 이렇게 민다는 거는 좀 수상한데 아무리 봐도? 아크찬이 있는 거 같으니까 좀 살이죠? 아크찬 탑 갔다가 미드 왔네, 어? 이 억가놈 이거. 그 사이에 바텀 터졌어. 응, 아크찬 너 때문이야. 너가 쓸데없이 탑에 동선 쓰는 사이에 바텀 더블킬 나왔어. 음파? 굿. 탑 캐리. 탑이? 이거는 받아먹고 갈 것 같지 않음? 한 이런 데서? 여기까지. 야, 이거 제압골도 다 털렸는데? 스턴 어떻게 안 되나? 아비. 아, 까비. 버려? 아. 와우, 굿. 굿이 맞나? 여기. 아. 여기.
아이야이야. 난 가야겠다. 갑이요? 아 이게 다음 맞아?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아쉽네 그죠? 와 이게 안 돼? 아이고 이게 오케이 여기 어어어 아니 아니 이게 죽어? 대카이사 또 해내셨습니까? 어 그래 그래 오 뭐야 끝났다 어 수고요 굿. 바로 매크로 입력해주고 이 채팅을 치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채팅이 다들 없어지거든요. 전적 검색하고 오는 거임. 옛날에는 닉네임 좀 바로 나왔는데 닉네임을 미리 말하니까 검색을 하고 나와봐. 립은 이길만한가? 모르겠네. 어, 고정 체력 들어보자. 탑에서는 뭔가 고정 체력이 나왔는데 미드는 성장 체력이 나왔는데 이거는 와드를 여기 합시다. 어 보였어 리브나. 너 여기 있잖아. 내가 W로 시야 밝히면 어쩔 건데? 아. 아 이게 안 돼? 뭐 좀 큰데? 이 나이는 못할 것 같고 천천히 합시다. 바텀은 천천히 못하는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있다. 대결 끝났죠? 니달리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심할지는 모르겠네 그죠? 레즈 한번 내리자. 어쩔 수 없다. 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소화. 와 다행이다.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1번 노스펠. 여기까지. 과일 때문에 남아야겠어. 어, 맞아 리브나? 여기 있다. 어. 여는 수학인데 이기네. 상대는 롱소드 하나니까요. 상대는 킬을 못 먹었으니까. 대포야 좀 녹아라. 어? 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니달리랑 같이 있을 줄은 몰랐음. 근처에 누누 있어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또 왔어? 오케이 나중에 보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좋은데 이런 거? 답이.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아쉽다.
피부는 생존으로 빚어져 고통을 가르치. 바론 가면 되겠는데? 어 맞긴 했는데 아깝다. 여기? 합이? 아 이게 안 돼? 미드 밀면서 상대 압박하고 바론으로 틀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면 먹을만한데 그죠? 지지 백하이사 또 끝내셨습니까? 대리 보겠습니다.